안녕하세요. 애플아케이드 전문 채널 77튜브입니다. 2021년도에도 많은 애플아케이드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총 82개나 되는 게임이 출시되었답니다. 올해에는 특히 플러스라는 타이틀로 기존 유료 게임 중 일부를 애플아케이드에 포함시켰습니다. 플러스 게임 중에는 리얼리 배드 체스 플러스, 스펠 타워 플러스 등 엄청 실망스러운 게임도 있었지만 대체로 괜찮은 게임도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2개 게임은 제 맘대로 20개의 게임을 골라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2022년에도 힘있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멋진 후원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2는 2021년 12월 17일에 출시된 디즈니 밀리마니아입니다. 일종의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디즈니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임이 조금 단조롭고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이 흠이네요. 19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게임인 판타지안입니다. 기대했던 대작으로 실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확실히 핸들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18위는 2021년 6월 25일에 출시된 레오즈 포툰 온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 방식의 탐험 게임인데요. 적절한 난이도로 상당히 몰입감을 주는 게임입니다. 딱히 단점은 없고요. 엔딩까지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17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사이먼즈 캐스토리 타임입니다. 일종의 퍼즐 게임인데요. 귀여운 고양이를 캐릭터로 삼아 어렵지 않게 잘 구성해 놓았어요. 지금도 꾸준히 다양하게 업데이트해 주어서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16위는 2021년 6월 11일에 출시된 게임인 레전즈 오브 킹덤 러쉬입니다. 말만 들어도 보장되는 재미인 킹덤 러쉬 시리즈 중에 하나로 정식으로 애플 아케이드에 들어왔죠. 최근에는 킹덤 러쉬 프론티어 플러스도 애플 아케이드에 들어와서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그 게임도 꼭 해보세요. 15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스타트렉 레전즈입니다. 배틀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스타트렉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재밌지만 모든 모드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돼서 약간 지루해질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캐릭터 다 모았습니다. 14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원더박스라는 게임입니다. 퍼즐 방식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특이하게도 맵을 직접 제작하거나 일반 사용자가 제작한 맵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스토리 모드도 재미있으니 꼭 해보세요. 13위는 2021년 4월 2일에 깜짝 출시된 NBA 2K21입니다. 대박이었어요. 이런 스포츠 게임이 출시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유해 게임만 애플아케이드에 계속 들어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도 잠시 했어요. 단점은 생략.
12위는 2021년 10월 29일에 출시된 게임인 크레올라 크리에이트 앤 플레이 플러스입니다. 제가 엄청 칭찬을 한 게임인데요. 미취학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꼭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영어와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소중한 앱임에 분명합니다. 11위는 2021년 4월 2일에 애플라케이드에 포함된 매뉴먼트 밸리 플러스입니다. 워낙 평이 좋았던 게임이라 따로 소개할 것은 없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캐릭터를 돌려가면서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플러스 게임이지만 이런 작품이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10위는 2021년 12월 3일에 출시된 아드마 플러스입니다. 마을에서 따돌림 당한 주인공이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 탐험을 떠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 플러스 게임이지만 상당한 그래픽과 스토리가 몰입을 하게 만듭니다. 재미 보장이니 꼭 해보세요. 오늘 첫 9위는 아스팔트 8 에어본 플러스입니다. 대표적인 레이싱 게임이죠. 버전 8이면 조금 오래된 게임이지만 아직까지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더군다나 현질 없이 쉽게 모든 차량을 수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8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골프 게임인 클랩 핸즈 골프입니다. 모두의 골프를 제작한 제작사에서 애플라케이드 전용으로 내놓은 게임이죠. 한 홀 당 한 명씩 번갈아가며 대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게임으로 골프 매니아라면 꼭 해보세요. 7위는 2021년 3월 19일에 발매된 게임인 코지 그로브입니다. 주인공이 영혼들이 사는 섬에 들어가 다양하게 생활을 하는 오픈월드 게임인데요. 여전히 꾸준히 업데이트해주는 마치 모동숲과 비슷한 게임입니다. 봄 업데이트 기대할게요. 6위는 레고 스타워즈 캐스터웨이즈인데요. 2021년 11월 1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불시착한 행성에서 다양한 미션과 만남을 수행하고 캐릭터를 꾸미면서 생활하는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5위는 2021년 8월 27일에 발매된 게임인 볼도시 과디언즈 아울입니다. 젤다의 전설과 같은 오픈월드 게임인데요. 기대작답게 처음에는 무척 재미있게 플레이했어요. 단, 엔딩이 정말 사실인가요?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엔딩으로 생각만 해도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3위는 2021년 10월 19일에 발매된 NBA 2K22 농구 게임입니다. NBA 2K21도 4월에 나와서 정말 깜짝 선물을 받은 느낌을 갖게 한 농구 게임이죠. 솔직히 전작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양한 모드와 트레이드 등 꼭 해보세요. 축구나 야구도 넣어주었으면 좋겠네요. 3위는 2021년 9월 17일에 출시된 게임인 카스틀베이니어 드림위어 오브 소울즈인데요. 정말 설명이 필요없는 액션 게임이죠. 마도서라는 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스토리입니다. 캐슬베니아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도 모두 만날 수 있어요. 스테이지가 길지 않는 것도 좋았습니다.
2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월드 오브 디먼즈인데요. 엄청난 그래픽, 화려한 콤보 공격, 다양한 적들 그리고 몰입을 높여주는 스토리.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진정한 고해의 대표 게임입니다. 대망의 1위는 2021년 4월 2일에 출시된 태고의 달인입니다. 아이패드에 딱 맞는 게임이죠. 이 게임이 나올 줄이야.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아이패드에 딱 맞는 게임이죠. 이 게임이 나올 줄이야.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